이번 경기는 강철 깡TV 그리고 박한희 선수의 대결입니다. 시조 2위입니다. 드디어 불렸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떻게 남아 계신가요?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선수가? 그 처음부터 비조 2위분 하려고 했습니다. 비조 2위분? 네. 약간 넉넉히 있다가 나? 어머,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? 왜 처음부터? 어차피 그 상위권에 있는 분들 이번에 이겨야지 다음에 또 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탈락을 시켜놓겠다. 영리한 여기서.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. 네, 어떠세요? 아, 네, 일단 팬이고요. 네, 네, 팬이 방송에 들어가서 플레이 봤기 때문에 또 잘하시는 거 아니까 좀 두렵기도 한데 예전에 토너먼트에서 좀 만난 적 있거든요. 어, 예전에 이기셨나요? 제가 반반 정도였어요. 순위도 비슷하게 맨날 했었어요. 팬이지만 내가 이기겠다. 팬이시래요, 강철님. 갑자기 미안해지시죠? 미안하진 않고 즐거운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좋습니다. 페어플레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강철님과 박한희님의 대결 시작합니다. 32강 예선전 제8매치 강철깡TV 대 박한희 1경기 로켓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이때부터 기사 쓰면서 로켓 쓰는 덱이 박격 아니면 석궁밖에 없어서 석궁덱 같은데 느낌이? 제가 임페르노 타워가 없는 석궁덱이거든요. 자이언트가 있으면 공격하기가 힘들어요. 아 터졌다 이거 끝났다. 초반부터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, 이렇게. 아... 제가 석궁을 좀 빨리 졌으면은 그나마 좀 낫을 텐데 타이밍이 잠깐 늦은 거예요, 잠깐. 근데 강철님도 석궁덱 예선 때 쓰셨거든요. 마인드를 바꿨네, 그냥 로켓으로. 그래도 번개가 더 빠른데, 진짜. 로켓 두 방이면은 제가 타워를 깰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, 지금. 아, 근데 1 남아. 493 아닌가? 아. 아. 네, 이번 경기는 박한희 님이 승리를 하셨네요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게임 시작합니다. 32강 예선전 제8매치 강철깡TV 대 박한희 2경기. 일단 용광로를 깔아가지고 자이언트나 볼러나 그런 걸 하나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자이석궁 눈치 싸움이다.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제가 실수를 한 게 또 석궁을 너무 늦게 졌어요. 자이언트가 원래 그 안쪽 타워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석궁을 먼저 졌어야 되는데 골러! 아 진짜 재앙이다. 그냥 우주방어하고 로켓만 날려야 될 듯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도 먼저 석궁을 자이언트 반대쪽으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겁을 먹은 거예요. 이게 안 되니까. 아 네. 제가 불리한 걸 아니까 여유가 없었나 봐요, 게임을 하면서도. 아, 잘 못했다. 실수만 안 하면은 될 것 같은데. 와, 용광로 진짜 까다롭네. 여기서도 이게 좀 실수가 나온 게 쓸데없이 메가미니언을 쓰고 통념을 쓰고 이렇게 돼버렸죠. 거기서 로켓만 쓰고 다른 유닛으로 같이 막아주면은 역공 찬스가 좀이라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. 힘들다 이거. 상대는 이제 번개만 쏴도 끝나거든요 게임이. 이제 거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지금. 이제. 네 이렇게 해서 박한희 선수가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.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러면서 게임했는데 기다리느라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지금.